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심리치유 에세이 1000개의 공감을 소개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잘 극복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했다는 사실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꾸 지난 일이 문득문득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는지.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나 예전의 시댁 식구들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마치 전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여성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신분석과 심리치료에 대한 책을 읽으며 스스로도 100회가량의 정신분석을 받은 소설가 김영경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 상태는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분노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체험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퇴행 현상을 겪는데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도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아픈 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깊은 상처가 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재 어떤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면 자신의 어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하지 못한 내면의 어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데요. 책 읽기 모임에서 50대 중년 남성은 이런 식의 심리치유 에세이에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반발에 이 책에 공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감을 기분 좋게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상처와 마주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책 김영경의 심리치유 에세이 1000개의 공감입니다.